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TV 이나인입니다. 3월의 첫 주말입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달인 만큼 책과 함께 3월을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다양한 책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이 책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매우 독특한 인물입니다. 누적 납세 길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최고 부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그는 행복한 부자로 더욱 이름이 높습니다. 그가 전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법칙을 지금 만나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히어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친구를 얻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비결의 핵심은 상대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라고 했죠. 듣기의 기술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일단 말수를 줄이고 상대가 이야기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적지 않은 에너지와 감정이 소모되기 때문인데요. 책을 통해 듣기의 기술을 배워보기 바랍니다. 이 책은 한약사 조승우가 알려주는 채소 과일식 해독법인데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독서 청소인데 이를 위해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가장 효과적인 식단인 채소 과일식을 소개합니다. 또 가공식품과 화학첨가제의 진실을 알려주는데요. 채소 과일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3주 프로그램을 통해 식단 관리하는 방법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입니다. 북한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김정은, 핵무기, 독재, 가난.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막연하고 멀기만 한데요. 이 책은 그런 북한의 전경을 섬세하게 묘사한 풍경화입니다. 이 책은 숙이면서 동시에 한 평양 시민의 여정과 애환을 담은 편지입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치열했던 한 여성의 삶은 김일성부터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북한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어주는 작은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인스타 브레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물건,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이 발명품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스마트폰은 우리를 덜 자고 덜 움직이게 만들었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수면은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뇌 입장에서 보면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을 때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중 하나가 낮에 쌓인 조각난 단백질 형태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이다. 하루 동안 꽤 많은 양이 쌓이기 때문에 뇌는 1년 동안 자기 무게에 맞먹는 쓰레기를 청소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밤마다 청소하는 습관은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폰과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기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지금 이 현상은 사실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인터넷이 발명된 이후 미래학자 니콜라스 칼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듯이 스마트폰의 부작용과 폐해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가 안데레스 한센은 뇌과학 이론과 함께 해결책에 집중한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언박싱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죠. 우리는 조금씩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노멀이라면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뉴노멀인데요. 이 책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바뀌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신작 도서는 당신은 전쟁을 몰라요입니다. 우크라이나 12살 소녀 예바가 들려주는 전쟁 이야기인데요. 2022년 2월 24일 12살 예바의 인생은 통째로 뒤흔들렸습니다.
여러 소문이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날 거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예바는 할머니와 함께 살던 우크라이나를 떠나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동합니다. 약 두 달간의 여정을 적어내린 이 일기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강렬하고도 선명하며 모두가 알아야 할 전쟁 연대기입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끔찍한 비극인 홀로코스트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유대인 집단학살의 가해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특별히 악인이었거나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라 대다수가 군 복무 경험조차 없던 하층 노동자 출신의 중년 남성, 즉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학살 작전을 수행한 전문 살인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과 동기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직 여성을 위한 2023년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세일더센터에서 2023년 직업교육훈련 교육생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교육과정은 호텔객실 관리사 양성과정, 단체급식 조리사 과정입니다. 접수기간은 단체급식 조리사는 3월 17일까지며 호텔 객실 관리사는 3월 3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나 이메일 접수로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여성복지관 여성세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대상은 인지 강화 교실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이며 치매 예방교실은 치매 선별검사 정상군 어르신입니다. 모집기간은 모집 완료시까지입니다. 지원 내용은 인지강화교실은 미술과 요리활동, 인지강화훈련이며 치매 예방교실은 우쿠렐레, 앙금플라워, 인지강화훈련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치매정신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 안내입니다. 헌혈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영웅이 되어주세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헌혈의 집 주안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입니다. 공모 대상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기업이고요. 지원규모는 12곳이고 한 곳당 2억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공모기간은 2월 3일 금요일까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고로 제출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여성청소년의 인권제고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하반기는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스마트폰 인천이음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정은 상반기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청소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안내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023년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사업 대상은 LED, 변압기, 화생제동장치,
복지시설 냉난방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전 인천본부 에너지 효율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작성 안내입니다. 전화로 이루어졌던 확진자 조사서 작성이 모바일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검사 후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와 함께 확진자 조사서 URL을 링크로 전송합니다. 확진자는 모바일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입력한 후 보건소에서 확인 후 등록합니다. 인적사항과 실거주지, 동거가족, 기저질환 등 기입정보를 빠짐없이 신속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보건소 코로나 상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 알고 계신가요? 스토킹 행위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과 말, 음향 등을 도달하는 행위, 주거 등 물건을 두는 행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은 3년 이하 징역이며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은 엄중한 범죄입니다. 만약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신청하세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119 안심콜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119 안심콜 서비스란 질병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 어린이, 외국인 등 요 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가입해 119 신고 시 119 출동대가 요 구호자의 질병과 상황 특성을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질병자나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인천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미추홀 소방서 119 구급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경찰 안전드림앱 안내입니다.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고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입니다. 등록 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등록하거나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안내입니다. 미추홀구가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안심지킴이집 간판이 부착돼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대피하세요. 운영 내용은 안전대피, 경찰신고, 안심귀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 운영하며 접수방법은 세븐일레븐, 시스페이스, 미니스톱, CU, GS25시 등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간판이 부착돼 있는 24시간 편의점과 여성권익시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 업무와 외출 동행, 신체 활동 도움 등을 지원합니다. 표준 과정은 15만 원, 전문 과정은 12만 원입니다. 실시간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질서 지키기 어렵지 않아요. 이웃을 배려하고 아름다운 인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경찰이 함께합니다. 기초 법질서란 꼭 지켜야 하는 법질서로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하나, 침, 껌 뱉기. 둘, 쓰레기 무단 투기. 셋, 담배꽁초 투기. 넷, 음주소란 인근소란.
위 행위들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 미추홀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방송 고객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 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IB 남인천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70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대기해양에서 조명기구 등 전기기기 설치 정비원 등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숭해동으로 급여는 월급 250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접수마감일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YL물류에서 하역 적재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항동 7가로 급여는 연봉 2,760만원에서 3,240만원이고 접수마감일은 4월 4일까지입니다. 위아텍에서 기타기계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동구로 급여는 연봉 2,500만원에서 3,500만원이고 접수마감일은 4월 12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ANC코리아에서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2,760만원이고 접수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철강에서 화물차 특수차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송림동으로 경력 조건은 2년입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유성농산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운현동으로 급여는 월급 28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삼원알텍 제2공장에서 배송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키비푸드에서 제조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월급 201만 원이고 접수마감일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서강데코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삼흥정밀에서 기타 비금속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논현동으로 급여는 월급 23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이편한 숙쟁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운남동으로 급여는 월급 212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전자재료에서 사업체 구내식당 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으로 경력 조건은 1년입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2,900만 원이고 접수 마감일은 4월 2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 032-460번에 470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1408, nibnews@nibtv.co.kr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정보 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